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이 순서를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초기 투자자 두 분과 초기 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취합한 질문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메시어 벤젤스 이태경 대표님, 그다음에 핀다 이예민 대표님, 그리고 나머지 두분 대표님들 정신아 대표님, 그리고 최혁재 대표님,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벤처스 정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카카오벤처스는 IT와 소프트웨어로 세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에 초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이렇게 이태경 대표님께서 쓰신 책과 함께 이렇게 북코스트를 여는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의미 깊은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푼 라디오 만들고 있는 최혁재라고 합니다. 스푼 라디오는 Z세대들, 10대, 20대들을 타겟으로 한 개인 오디오 방송 앱이고요. 현재 5년 전 한국에서 시작해서 일본, 미국 등 국가에 런칭을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바일 방송 앱 서비스이고요. 오늘 이제 이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투자 유치를 되게 여러 번 받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저희 케이스 스터디 하실 겸 저희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취합한 질문들을 이제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신아 대표님과 이태경 대표님, 투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요즘에는 어떤 분야를 많이 투자하시는가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업태를 1, 2, 3위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메시어 벤젤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포트폴리오사 비중을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라이프스타일이나 커머스죠? ICT에 기반한 이런 쪽이 저희가 보통 1, 2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스나 기타 테크, AI 이런 테크 쪽이 저희가 한뭐한세 번째로 약한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전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비대면이나 이런 온라인 쪽 관련된 좀더 그런 쪽 영역을 더 지켜보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항상 뭐 저희가 생각하는 이 혁신이라는 게 이런 투자자가 상상하는 카테고리에서 뭐가 꼭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팀이 있다면 분야는 가리지 않고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일단 생각나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비중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뭐 IT, 소프트웨어, AI 이렇게 하면 비중이 나오겠지만 지금 그 물어보신 질문자의 의도는 그것보다 하나 아래 카테고리일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동영상, 그러니까 Z세대를 위한 동영상을 한다 아니면은 어떤 Z세대 1인 가구를 겨냥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서비스들도 꽤 많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실 비중을 고르기가 굉장히 그 시대의 그 유저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치우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기술로는 치우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또 투자한 곳 중에 AI가 어쨌든 서비스의 기술이 돼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스타트업들에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보통 한50%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서브 카테고리를 하면 저희가 경쟁사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씩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최근에 그러면 뭐 얼마를 투자를 했냐, 뭐 비중과 상관없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저희가 내부에서 디지털 스퀘어도 이제 파트너로 뽑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헬스케어와 디지털이 이제 드디어 만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에서 이제 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의사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돕는
기술들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MZ세대들의 그냥 외로움이나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서비스들. 그래서 사실 스푼 같은 서비스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런 서비스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역시 이어서 곧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를 하기 전에 두 분께서는 한 기업을 지켜보는 기간을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질문이 굉장히 다 계량적인 걸 요구하시는데 오늘 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1년 이상 지켜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창업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서비스에 뭐 서비스 기획도 같이 막 이야기 나누고 도와주고 하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필 만났는데 경쟁에 붙어서 바로 다음 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대충 몇 개냐고 하면은 그 경쟁도 없고 그냥 그 오랜 시간 가질 필요도 없이 저희가 액티브하게 투자를 합니다. 액티브하게 투자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땐 보통 한 달입니다. 네. 저희 이제 메시어벤젤스 같은 경우는요. 뭐 카카오벤젤스랑 기본적으로 좀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 이제 그 정말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빨리 결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두 번 미팅하고 열흘 만에 투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이제 오래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뭐 한 6개월 전에 봤던 팀인데 철권 근황이 궁금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투자 검토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의사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팀마다 이제 좀 편차가 큰 것 같아요. 편차가 크고, 그리고 이게 참 의사 결정이 정말 또 그 시장 어떤 뭐 섹터나 그리고 이제 그 경쟁 관계 파악에서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 쪽이 있고 아닌 쪽이 있는데, 어떤 스타트업은 뭐 이게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되게 의사결정 빨리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또 어떤 스타트업은 또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드랍하기도 애매하고 뭐 좀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남죽이나 아깝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 그런 팀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이제 빠르게 결정한 팀들은 한 달 정도 안에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업 구간이나 여러 가지 경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는 시간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아까 저희가 전혀 처음 접해본 신기술, 특히 이제 B2B, B2C가 아닌 B2B의 어떤 테크 기업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해당 인더스트리의 기술만 좀 공부하는데도 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은 더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짧게는 열흘, 길게는 6개월 이상도 소요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신아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이 네, 좀 이따가 창업자에 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신아 대표님한테 자꾸 질문이 가는데, 자, 벤처 이분은 아마 벤처 캐피털 좀 주니어 심사역 분이신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공대생 출신 신생아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해봐라, 혹은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되신 거군요, VC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공대생이 하시기에 되게 재미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것만은 해봐라는, 일단 처음에 모르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막 일주일에 30개 만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은 눈을 뜨는 순간은 자리에 의자에 엉덩이를 대지 말고 무조건 만난다, 나는 만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게 많이 만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일단 VC는 발품팔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뛰어난 팀이 오면 나의 매력을 어떻게 발산할지를 연구하시면서 나는 어떤 VC가 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 시간이 가장 초심에 가까울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나고 나는 어떤 VC가 내가 되고 싶은 VC인가를 많이 연구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게 하셨으면 좋겠다인 것 같고요. 하지 말라는, VC는 진짜 멋스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멋스러운 직업이다, 되게 있어 보인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이게 되게 실패하기 어려운 직업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희비하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면 일단 첫 투자 무조건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자, 하이프 되지도 말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VC 심사역으로서 본인의 정체성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이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일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창업자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혜민 대표님, 자, 프리시리즈 A랑 시리즈 A 단계에서 IR을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비전과 실적 중에 어디에 더 IR에서 힘을 좀 실어주셨을까요? 뭐지? 단계가 조금 예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시드는 제가 창업을 할 때 2016년 1월에 프리시리즈A는 2016년에 바로 이제 9월에 연달아 받았고요. 사실 이태경 대표님이 이렇게 투자를 쉽게 받는 기업은 처음 봤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2016년에는 굉장히 운이 좋게, 그리고 핀테크라는 이제 서비스가 새로 나오면서 좀 이제 기존에 신뢰를 많이 쌓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에게 좀 투자를 받았는데, 시리즈 A는 저희가 그 이후에 2019년에 7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텀이 굉장히 있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실 이제 투자였었고요. 왜냐하면 그 혁신금융 서비스라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을 때부터 저희는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2018년에 굉장히 많이 거절을 받고 자금난도 많이 겪고 있던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회사를 그냥 좀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던 형태였고 그 규제 샌드박스 발표가 나올 때까지도 결정이 한 군데 투자자분이 늦게 해주셔서 의도해서 좀 나는 발표가 나올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투자 완전히 결정을 해주시려고 했었던 건지 네, 또 그래서 이제 2019년 때 이제 시리즈A를 이제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네, 최근에 한 세 달 정도 됐는데 네, 시리즈 B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리즈는 아무래도 제가 많이 힘이 들고 자금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받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불안하신지 이제 투자를 섣불리 해주시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은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 결정은 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었던 그런 좀 운 좋은 형태였던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최혁재 대표님, 이분은 질문자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게 배터리 교체 서비스인 만땅 서비스를 접으신 후 스푼라디오로 사업을 이어간 후에 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상세하게 뒤에 해설까지 달아주셨습니다. 투자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극복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서비스를 2013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보넨젤스랑 지금은 국내에서 없어졌는데 IDG 벤처스 코리아 그다음에 500 스타트업 이렇게 세 군데서 시드를 받았었고 2015년도 9월에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2015년도 9월이요. 예.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저희가 힘든 시기 보낼 때 이렇게 힘든 사람들 모여서 얘기할 공간을 한번 만들어 갈까라는 아이디어로 스푼라디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첫 번째 스푼라디오의 그 실제 저희가 런칭했던 버전은 그 익명 기반의 오디오 SNS였습니다. 그래갖고 해당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회사에서 저 포함해서 그때 9명 정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시드 투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2016년도 즉 초에 3월 달에 런칭하고 시드 투자사를 그때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때 뭐 되게 좀 상처도 많이 받고 그 비디오가 대세인데 왜 오디오를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 오토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던 팀이 온라인 비즈니스 그것도 되게 좀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분들을 설득을 못 시켰고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국내 시드 투자하시는 데들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도 9월 달에 실제로 직원들 급여를 나갈 돈이 없었는데 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엔테스라는 그 상장사에서 시드 투자를 하시는데 티스 운영사인데요. 거기서 이제 3억 원 투자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그 자금이 수혈돼서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었고 그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후속 투자 시리즈 B 받는 데는 6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 자금으로 이제 개발이랑 마케팅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시드 투자한 그 엔텔스라는 곳의 담당 그 이사님께서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망해봤기 때문에 투자한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런칭하고 고객들한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해보고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기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실패 확률이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 스푼라디오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호불호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경험을 높게 사주셔갖고 투자를 해주시는 VC가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 이전에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투자를 거절하신 투자자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VC 그 각 VC 하우스마다의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뭐 실패를 하시고서 다시 만날 때는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는 투자사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피보팅 경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실패라는 것이 그 오히려 향후 성공을 위해서 훌륭한 걸음이 되었다. 뭐 경험이라든지 내부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강점이 있고 그런 것을 오히려 선호하는 투자사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투자자분들께 돌아와서 이제 이태경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보실 때 스타트업 대표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주세요. 뭐 사실 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한 그 자질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 같고 뭐 기본적으로 그 뭐 이건 좀 약간 제너럴하다기보다 스페셜티인데 이제 해당 인더스트리별로 좀 요구하는 좀 스킬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딥테크랑 일반적인 오토 서비스는 상당히 이제 성공이 필요한 요건들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개별 인더스트리별로 그런 것들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셜티는 진짜 인더스트리별로 따로 판단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은 약간 이제 제너럴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너럴 스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지만, 경험상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하면 되게 유창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저희 뭐 대표님들도 다 이제 백그라운드 다르시기 때문에 다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제 사람들과 이제 정확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든 그게 이제 내부 직원이든 아니면 영업이든 다 포함해서 예,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공감을 얻고 설득을 끌어내야지 IR도 할 수 있고 직원도 어떻게 보면 제가 리크루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두 번째 첫 번째로 좀 중요하게 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학습 능력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매셔벤처 투자하는 팀들 보면 다 완전 이제 꼬꼬마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이 대표님들이 1년이나 2년 뒤에 그 성장 속도가 다 달라요. 진짜 1년, 2년 뒤에 이제 급성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좀 정체되어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학습 능력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진짜 뭐 결국은 학습 능력과 관련된 거는 실행력입니다. 뭐 세상 모든 게 다 이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좀 최근엔 더 이제 이런 제너럴 스킬을 더 중요시해요. 저희가 스페셜티도 보지만 아마 스페셜티 좋고 능력이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 꽝이시고 학습 능력 꽝이시면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스타트업 관련돼서 요 세 가지들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인더스트리별로 스페셜한 재능은 다르지만 제네럴한 능력들 갖춘 게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두 번째로는 성장을 위한 학습 능력, 세 번째로는 실행력,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나 투자사가 투자를 할 때 초창기 기업에 대해서 특히 팀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대다수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부터 팀을 만들려면 비용 증가를 야기합니다. 수입은 거의 없는데 비용 증가로 인해 무너지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팀부터 구축을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은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팀이 중요하다고 뭐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초기 투자자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근데 그 팀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소수 정예로 풀타임 멤버들이 이제 구축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초기 스타트업의 자금력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뭐 갑자기 직원 수가, 물론 뭐 이것도 역시 인더스트리나 각각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뭐 직원 수가 처음부터 20명으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뭐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적절한 소수 인력으로 특공대를 만들어서 정예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서비스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에 약간 가설이 하나씩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시드 라운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후속 투자를 해 가시면서 현재의 자금 사정에 적합하게 이제 사람을 뽑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꼭 이제 자금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금, 만약에 처음부터 사람을 너무 많이 뽑고 팀을 구성하면 이제 자금의 이제 경색이 올 수도 있겠지만, 또 두 번째는 팀 자체가 약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그분들이 다 뭐 그래도 뭐 기존의 직장에서 같이 한 팀을 이야기하신 분이 팀이 통째로 나오셔서 열댓 분이 나오신다 뭐 이러면 또 조금 다르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한 두세 분은 원래 기존의 팀 직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또 뭐 열 분은 뭐 외부에서 따로 막 이렇게 막 리크루팅을 해서 뽑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런 그 끈끈함과 비전에 대한 공유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사람부터 무작정 꼽고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직 자체가 빨리 좀 균열이 될 수가 있어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약하자면 소수 정예 특공대가 초창기에 중요하고, 업종별로 뭐 이 소수를 어떻게 정의할지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가설을 검증하면서 현재 사정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창업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혜민 대표님 아까 그런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펀드레이징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시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MVP와 성과 지표를 가지고 투자자를 설득하셨는지, 그리고 투자자를 설득할 때는 어떤 핵심 역량이 그 설득의 주된 논거였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핀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헬스케어 눔이라는 회사를 이제 한국에서 맡아서 했었었는데, 갑자기 금융 쪽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그 눔에 투자해 주셨던 투자자분들을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100이면 100 좋지 않았어요. 그 중에 좋지 않았던 한 분이 이태경 대표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좀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왜 모든 것들은 온라인화 되고 있는데 금융과 심지어 정보도 온라인화가 되지 않는지, 왜 우리는 이제 은행에 가서 제가 이제 직접 무직자가 더 되어 보니 대출 상담조차 할 수가 없는 건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표가 그 금융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저랑 공동 창업자 한 명밖에 없었고 아직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만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집착적으로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만나뵀던 분들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전부 다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굉장히 방대한 플랫폼에서 조금 더 정보를 보여주는 이제 웹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저는 MVP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융에 대한 특히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웹에서도 스크래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 보통 보면은 이제 너무 예전이긴 하네요. 이제 5년, 6년 전인데 그 사이트에 이제 뭐 은행에 들어가면 영업점 문의만 떴던 그런 이제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도 한꺼번에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은행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됐던 그런 좀 단계였다 보니까 MVP를 만들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까 이제 좀 이제 질문 이태경 대표님 질문에서도 팀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 자체를 개발이나 디자인의 외주를 맡길 수 있는 사실 업체도 되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수 정예로 그때 당시에 UX, UI 디자이너이자 웹 프론트 퍼블리싱까지 가능한 네, 디자이너 한 분 그리고 그것도 이제 소개를 사실 좀 해주셨고요. 투자자분들께서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 한 명 그리고 마케팅 한 명, 마케팅 이제 유저 리서치까지 같이 하고 DB도 같이 만들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핵심적이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팀을 저희는 이제 최소 5명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5명을 구성해서 MVP를 투자 이후에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MVP가 런칭이 된 이후에 이제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어쨌든 팀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저랑 이제 공동 창업자가 실패와 여러 가지 이제 창업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MVP를 만들기까지도 사실은 이제 팀을 모집하고 급여를 주고 서비스를 만들고 가동해야 되는 이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설득하고 자금을 이제 유치하게 된 형태였고요. MVP가 나오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일부 증명한 부분을 가지고 후속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뭐 MVP도 없이 처음에 첫 투자를 유치하시고 다시 MVP를 만들어서 더 그 유치한 자금으로 MVP를 만들어 더 큰 투자 유치를 하고 이런 스노우볼링 되는 과정들이 정말 많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고 끝내 결국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 최혁자 대표님 방금 전이랑 또 은근히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에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비스 출시 전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서비스 초기 시장성에 대한 조사나 이후 BM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의한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비즈니스 실패하고 나서 회사에서 업무 스타일이라든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아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분들의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원칙을 세워두고 이제 두 번째 서비스인 스푼라디오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이전에 만들었던 앱도 있었는데 그 만땅이란 앱보다 스푼라디오란 앱의 여러 지표들이 훨씬 더 좋게 나와서 내부에서는 좀 확신이 있었고요. 이 프로덕트가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BM 같은 부분도 이제 그 저희가 그 후원하기 아프리카 TV의 별풍선과 같은 BM인데 그 BM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 외부 투자자분들은 다 반대를 하시거나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라디오 들으면서 누가 돈을 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화다. 이거는 워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BM을 저희 사용자분들이 넣어달라고 하셨었어요. 고객 CS 메일로 뭐 이 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되게 재밌어서 아니면 되게 즐거워서 아니면 내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기능이 없냐
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그 CS 의견들이 들어오는 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 하다가 이제 내부에서도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이제 서비스가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그 서로를 도닥도닥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거기에 그런 상업적인 BM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내부 개발자분들이랑 저랑 이제 엄청 싸우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BM이 들어가니까 사용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그 해당 BM으로 실적이 매달 그 나오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결정적인 좀 키포인트가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피보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 유저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BM이라든지 마일스톤에 반영한 것이 오히려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자신감의 원천이 됐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저희가 지금 온라인 행사 진행한 지 거의 1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여기서 분위기 환기 겸 조금 이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한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질문은 저희가 정진아 대표님에게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네. 한숨 소리가 들리시네요. 여기까지. 자,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실패라고 생각되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갔고 또한 어떤 교훈을 얻으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저 실패한 케이스 은근히 많고요.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저는 이제 창업자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혹은 너무 빨리 포기했다. 이때가 저희는 투자자가 생각하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 만땅처럼 너무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망했다라는 경우는 사실은 한번 시작하면 다시 투자하고 싶은 회사이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러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창업하면 사실 같은 시행착오로 하더라도 빨리빨리 잘못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러닝이 뭐였냐라고 다시 물어보셨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서 참 우리나라는 좁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 놀러 가는데 거기서 만났다거나 자주 가는데 밤에 만났다거나 뭐 아니면 그래서 굳이 제가 듣지 않아도 될 거를 막 얘기를 해줘요. 거기 잘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혼자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못하고 이제 보통 그러면 되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당장 이제 나와야 될 지표들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는 되게 그 투자를 하고 나면 결국 바로 성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실패들이 결국 그 작은 실패들을 막 거치면서 우리가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되게 하이랩에서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되면 사실 뭐가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아 이거 근데 이 가설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당 가설이라도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뜬구름 잡는 레벨에서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까 과정에서 못했던 거에 이제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포기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경력 위주로 이제 초기 투자를 받았을 때 그럼 이제 너무 가실 때가 많아요. 근데 너무 가실 때가 많은 것 대비 사실 너무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맨땅 헤딩을 좀 덜 해보신 경우가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투자자들이 또 어느 대기업에서 어느 임원했다 나왔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해서 그래 이거를 드랍하기 굉장히 어렵지 이렇게 하면서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러닝은 이제 너무 그 어떤 경력 갖고 미는 경우 이게 잘 나가는 경력을 갖고 예를 들면 어떤 되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나 어디 임원까지 했어 이거 갖고 미는 경우는 별로 믿고 투자하지 말자 오히려 그 싸움에서 저는 빠지자 이런 러닝을 좀 얻었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되게 고성장하는 기업에서 막 임원을 올라갔던 경우에는 어쩌면 실무에서 만들어내는 경험을 정말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행을 해줄 팀이 없으면 그 안에서 앞으로 많이 못 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저에게 제가 패턴 매칭을 결국 많이 하게 되는데 새로운 패턴이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학력 경력 위주로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런 이제 특히 어느 기업에서 어디 대기업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가 저한테 그렇게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영업 기밀을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되게 유용한 영업 기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투자를 해서 뭐 이번 BM이 잘 됐다, 성각적으로 마일스톤 달성했다보다는 그 창업자가 워크 에틱을 어떤 워크 에틱을 보여주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내세우는 스펙에 비해서 그 부합하는 퍼포먼스를 냈느냐는 완전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불편한 질문, 이 다음 불편한 질문 이태경 대표님께. 자, 초기 투자 이태경 대표님, 초기 투자사가 여러 곳의 투자사에게 초기 창업자가 여러 곳의 투자사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투자 유치 시도를 하는 것을 문제라고 보시는지, 혹은 이것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 당연히 여러 투자자를 만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건 뭐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사들한테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문어발 걸쳐라.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하나만 믿고 있다가, 사실 저희 팀들 중에 몇 팀이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팀 같은 경우 거의 뭐 그 대표님이 완전 컨펌 다 해서 아 이건 절대로 내가 뒤 없는 일 없으니까 나만 믿고 와 라고 했는데 제가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마지막에 엎어질 수 있다고. 근데 그 모 투자사의 그 담당자가 아니라 모 투자사의 그 해외 본사의 모 임원이 한 마디 때문에 그게 뒤엎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그때 힘들었고요. 진짜 자금난 때문에 그거 믿고 이제 다른 그 투자 유치 다 홀딩했다가 좀 약간 뒤통수를 맞았던 팀도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잘 됐지만요. 그래서 뭐 저희도 뭐 저희 포트폴리오사 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당연히 초기 스타트 입장에서도 여러 투자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뭐 문어발 걸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좋은 팀 있으면 제가 혼자 이제 단독 투자하고 싶고 약간 경쟁 없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뭐 욕심은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제 시장의 경쟁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스타트업 저희 뭐 포트폴리오사 포함해서 스타트업 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뮤니케이션 조금 그 여러 투자자를 동시에 만날 때는 커뮤니케이션 조금 매끄럽게 하셔서 괜히 좀 쓸데없는 그 오해의 여지는 없애시는 게 좋다. 아, 왜냐하면 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최소한 뭐 어디를 만난지 몰라도 다른 투자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언질을 미리를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언질 없이 좀 심한 경우에는 투심이 다 통과하고 나서 저희 다른데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얘네가 도대체 우리한테 정보를 다 숨기고 뭐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팀이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투자자를 만나는 건 괜찮은데 좀 그걸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다양한 투자자를 창업자 입장에서 다양한 투자자를 만나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 이혜민 대표님, 최혁재 대표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업자가 실제 사업 경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두 분이 실제로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플랫폼 개발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혹은 경험이 없으셨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경험을 녹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혜민 대표님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창업가의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인문계를 나왔고 사실은 개발에 대한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이제 창업가인데요. 처음에는 이 점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부도 해볼까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시도도 해봤었는데 제가 공부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고 제가 대표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개발자를 뽑고 개발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개발 조직에 대한 비전과 정확한 역할을 같이 논의하고
정하는데 어느 정도 그 개발 트렌드와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드시 코딩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요새 굉장히 좋은 기술 블로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개발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쨌든 마이데이터라는 또 최근에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을 저도 접목을 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실제로 사업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요. 그 기본적인 이제 필요한 지식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뭐 100% 신뢰할 수 있는 공동 창업자라고 하면 저는 믿고 맡기겠지만, 만약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서로가 어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논의를 해서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책임을 지는 것만큼 사실 두렵고 어려운 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저는 개발자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창업을 한 케이스고, 실제로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개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개발자로 지내면서 좋은 개발자를 구분할 정도의 그 경험은 쌓았던 상태였고, 그 실무,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아, 저 개발자 실력이 되게 좋구나, 나중에 만약에 창업을 하면 저 친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찍어놨던, 마음속에 점 찍어놨던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찾아와서 1대1로 찾아가서 한 명씩 한 명씩 회사로 영입을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초기 개발팀, 뭐 저희 같은 앱 비즈니스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iOS, 서버 이렇게 딱 3명 있으면 시작할 수 있거든요. 디자이너까지. 그렇게 해서 팀빌딩을 했었고, 초기에 이제 개발에 관련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라고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그 제가 제 4의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의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 여자, 개발자.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회사에 한 분은 계셔야 되고요. 그게 대표가 됐든 아니면 초기 멤버 중에 다른 개발 백그라운드 또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야 되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들과 그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개발자를 직접 대표가 뽑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눈이 있던가, 아니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코파운더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그럼 어떻게 만나냐고 질문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뭐 개발자 포지션뿐만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 있어서 그 초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어가면서 그 해당 포지션의 분들한테 회사를 세일즈해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하시기 전에 뭐 실무라든가 학교라든가 여기서 아, 저 친구랑 만약에 일을 하면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점 찍어 놓으셨다가, 저는 그 리스트가 아직도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회사에서 영입을 못한 멤버나 회사 스테이지에 맞게 영입을 해야 돼서 그런 그 마음속의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인데 결국에 좀 공통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꼭 코딩까지는 아니어도 개발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초기 창업자 중에는 적어도 한 분은 필요하다 라는 것 정도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 질문까지, 요 기존 질문 중에 요것까지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 또 질문을 받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태경 대표님과 그리고 정진아 대표님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투자사, 해외 진출을 염두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투자사는 어떤 조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태경 대표님.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사가, 사실 투자사가 이제 옆에 조력을 많이 준다고 하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제 창업자랑 경영진 분들이 이제 주연으로서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른손을 거둘 뿐 이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국내 비즈니스라면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인더스트리 쪽은 좀 한계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진출을 꿈꾸시는 저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아는 이제 뭐 저희 뭐 포트폴리오 회사 네트워크도 포함해서, 저희 그런 남들 매시업 팀들이 이제 동남아 국가에 보면 보통 웬만한 국가에 한 팀 이상씩은 제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대표님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해당 국가의 좀 현황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랑, 뭐 아무래도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현지의 투자자가 아무래도 더 잘 아시거든요. 뭐 거꾸로 생각하면 아무리 이제 싱가포르에 뛰어난 투자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 오셔서 뭐 만약에 싱가포르 스타트업 한국에 진출한다고 할 때 뭐 비즈니스 네트워킹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 이런 것들을 다 아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도 뭐 좀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쪽 여러 국가에 이제 VC에 저희가 펀드를 출자한 게 있습니다. 출자자로 저희가 참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기존의 해외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로부터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 또는 이제 해외 투자자를 통한 다른 해외 투자사의 뭐 소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신하 대표님. 네, 아까 이태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현지 해외 투자자보다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그 해당의 유저가 만약에 우리 포트폴리오의 그 해당 지역의 유저와 동일하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유저의 상황을 그냥 단순히 그 지역만 있는 것보다는 유저가 같을 때가 사실 가장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같은 유저를 다른 방식으로 설브하고 있을 때 그때 보통은 이제 그 저희 패밀리라고 부르는 저희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 드려서 이제 좀 딥하게 이제 좀 깊게 토론을 하는 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 이제 이 해외에 대한 갈증 때문에 저희 해외 이제 그 BD만 계속하는 사업 개발만 계속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목표가 계속 네트워크만 연결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그래서 그게 그 안에 이제 투자자들도 있고 주로 저희가 만나려고 하는 게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업들도 같이 연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나갈 때 혹시 유저 테스트나 아니면 기업 간 만나는 게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이제 네트워크 연결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 요 정도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사실 결국은 이게 초기부터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커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성공 방정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초기부터 나갈 때 사실 저희가 많이 도와줄 건 없고, 근데 이제 좀 커서 나갈 때는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게 해외 LP를 우리가 아까 이태근 대표님은 이제 출자라는 멋있는 걸 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순 없고 저희가 출자를 받는 걸로 이제 해서 저희 해외 LP를 이제 모시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실제로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레이더망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출자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LP분들한테 오히려 연결시켜드리기도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자금적으로뿐만 아니라 처음에 마켓핏을 볼 때 이제 이 해외 시장 좀 스크리닝을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 하나만 덧붙이면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인턴을 붙여드리기도 해요. 그 해당 시장 조사를 할 때. 그래서 좀 그 대표님들이 고민할 때 주로 다 처음부터 다 그 시장 조사 방향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하실 때 저희 내부 인력을 좀 붙여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이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드리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 설정된 그 외부 미리 받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유튜브로 또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저희가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토니 황이라는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사를 방문 요청하는 방식과 뭐 투자 유치 콘테스트 같은 방식 중 보다 효과적인 투자사 측 접촉 방법은 무엇일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투자사를
그 창업자가 투자사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투자사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혁재 대표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그 투자 라운드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초기 라운드는 뭐 스타트업 데모데이나 뭐 그 이런 데 나가셔서 회사를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액션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스푼라디오 같은 경우에 시리즈 A부터는 다 기존 투자사의 네트워크로 시리즈 A 투자사를 소개받고 A 투자사가 저희 시리즈 B 투자사를 소개해 주셨고 B 투자사분들이 C 투자사를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픈해서 회사 PR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이제 투자사분들 네트워크 소개로 투자사들이랑 면대면 미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사를 잘 골라서 만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요약하자면 초창기에는 뭐 공개적인 행사나 뭐 콘테스트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초창기 투자사들이 또 다른 중후기 투자사를 연결시켜주는 일들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두 분 투자사 대표님, 이태경 대표님, 정신아 대표님한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두 매시업 엔젤스나 카카오벤처스 모두 투자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 또 투자 잘하기로 유명한 하우스죠. 일주일에 투자 제안서를 얼마나 검토하시는지 몇 건이나 들어온지 그 숫자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질문이 너무 재밌는 질문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그 시즌마다 다르고요. 어떤 주는 좀 뭐 연휴 끝나고 한 번에 확 몰릴 때도 있고 반대로 어떨 때는 연휴 끝나고 별로 안 몰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끝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뭐 저희가 이게 뭐 연마다 다르고 월마다 다르지만 대충 해보면 저희가 1년에 한 1,500건 정도 저희가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뭐 밀집도가 이제 밀도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1년에 한 50주 정도 된다고 보면 대략 뭐 평균 주당 한 30건 정도 네, 뭐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벤처스는 얼마나 되나요? 대량적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질문이 그렇게 몰리네요. 네. 네, 굉장히 네 역시 깊이가 있네요. 이 북콘서트는 네. 그러니까 채널이 되게 여러 개라서 저희 회사 자체로 보면은 글쎄요 한 일주일에 뭐 서류부터 생각을 하면 한 1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100건이요. 그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미시업 엔젤스 100건 좀 안 된다고 할게요. 100이라 숫자가 너무 상징성이 커가지고 한 80으로 낮추겠습니다. 미시업 엔젤스는 한 달 1년에 1,500개 정도, 그 다음에 카카오 벤처스는 한 주에 100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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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낮추는 게 저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이거는 이혜민 대표님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헬스케어 회사에서도 계셨고 또 아까 규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드리즐이라는 분이 주신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를 맞닥뜨린 스타트업은 어떤 이점이 있어야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반대로 저는 투자자 입장도 있지만 창업자 입장에서도 동시에 이런 경우 아까 그 페인 포인트를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요거를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규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창업을 하셨으니까 그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색지대에 놓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매우 그 리스크를 크게 보시는 경향이 더욱더 많아요.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회해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규제 샌드박스 등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도 이제 루트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실 텐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해결책도
매우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역이라면 사실 하면서 더 해결할 수 있는, 아까 이제 뭐 최혁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도 많이 취할 수가 있는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방식들을 미리 이제 정해놓고 시도를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조금 더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 뭐지, 정신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 요새 또 관심이 있다고 하시니까 카카오 벤처스 꼭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아마 요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최한솔 님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PPT까지 준비한 창업자나 아무래도 투자 받기 힘든가요? 투자를 받기 전에는 프로그램 개발하기 힘든 자금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 투자사 대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이디어와 PPT까지는 있고 사실 아직 뭐 MVP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쳤을 때 2단계만으로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냐는 네, 뭐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팀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MVP 나왔을 때 한 4천 5천 다운로드 앱 네, 그때 투자를 했고요. 이게 보통 보면 뭐 저희가 투자하는 약간 평균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 더 뒷단은 뭐 진짜 그 정도까지 약간의 매출이 나오는 팀 정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앞단은 뭐 아까 저희 핀더도 역시 투자할 때 MVP 없었지만 프로타임 없이도 제가 투자를 합니다. 다만 이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추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품이 안 나와도 좋아요. 근데 이제 팀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비록 그 프로토타입을 구현 안 하셨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뭐 아직 완전히 이제 가설이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초기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각도로 이 다방면에서 좀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신 흔적이 있는가, 저희는 좀 그걸 많이 찾으려고 하고요. 그런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신 흔적이 있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면서 아, 이 팀이 되게 학습 능력이 좋아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조만간 이제 빨리 레벨업이 되고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를 집행합니다. 네, 결국 요약하자면 실행력과 그리고 학습 러닝 커브의 이슈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정신아 대표님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자꾸 정신아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을 몰아드렸더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지금 거의 올라온 질문들 거의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VC가 알려주는 투자 유치 창업 가이드 북토크 지금 약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자리 같이 해주신 투자사 대표님들, 두 분의 창업가 대표님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시청자가 아까 210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동시대 접속자가 함께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대한민국에서 많은 유니콘이 나오고 또 그 유니콘으로 인해서 유니콘을 성장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훌륭한 투자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